이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누군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때 크리스마스 때 고백 한번 꼭 해보세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쵸, 이제 한 2-3주 정도 남았네요. 네. 생일 끝자리로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끝자리로 알아보는 이제 술이 그렇게 연애운이 정시수가 있죠. 자, 오늘은 양력 생일로 알아보는 크리스마스 연애운 6, 7, 8, 9, 10에 해당하는 연애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숫자는요, 6에 해당하는 끝자리 생일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연애운입니다. 자, 6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공사가 다망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모임이 있고, 저기서도 모임이 있고, 나를 찾는 곳이 많아요. 가야 될 곳도 많고, 이성을 접촉할 분위기라든지 환경,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깊은 인연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썸을 좀 타다가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기웃기웃만 하다가 깊이 있는 인연수를 만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력 생일이 7로 끝나시는 우리 분들은 지금 솔직히 뭐 크리스마스 날 연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큰 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도 아이러니하게 관심을 안 가지지만 생각지도 않듯 요때 뭔가 좀 인연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급격하게 막 데이트를 한다든지 생각에도 없는 계획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기. 그래서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 호감이 있는 상대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 꼭 만나셨으면 합니다. 하늘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끝자리가 8로 끝나시는 분들 8로 끝나시는 분들은 자, 요거는요 좀 비밀 연애의 운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산얼음판 가도 같기 때문에 요게 뭐 산의 연애라든지 뭐 CC라든지 요런 형태로 가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들키면 바로 깨져요. 누군가 너희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눈치만 채더라도 깨질 수 있는 관계, 그 비밀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함부로 뭔가 나의 감정을 너무 노출하는 거는 상대방으로 인해 달아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내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내 매력에 빠지게 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로 끝나는 양력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요, 연말에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운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운기 있죠. 기존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인연들을 좀 손절을 하고 나를 조금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필연적으로 연말에 크리스마스에는 좀 혼자 보내지 않을까. 친구들도 좀 만나지 않고 그냥 좀 여유롭게 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0의 끝자리가 양력 생일에 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살에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내가 누군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요때 크리스마스 때 고백 한번 꼭 해보세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오래 연애를 해왔던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연말에 프로포즈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사 잔치물이 있다 하시니까 백년회로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이렇게 끝자리 6에서부터 0까지 끝나는 양력 생일로 알아보는 크리스마스 연애운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날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다른 계획은 없고 방송 열심히 하고 산에 가서 뭐 좋은 기운이나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늘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좋은 인연들과 좋은 시간 꼭 보내시기를 기원하고요. 올해 연말도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 2022년 이민년 대박 나시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